오늘 오전 11시 50분경 평해읍 거일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은 지나가던 주민의 신속한 신고로 산림청 소방헬기와 울진소방서, 울진군 산불전문진화대, 울진군의용소방대에 의해 산불이 발생한 지 1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0분 완전히 불길을 잡고 진화됐습니다. 어떻게 불렀다고? 모르겠지요, 그거. 아, 그러세요? 네. 언제 소방차 오셨어요? 네? 언제 여기 오셨어요? 불 나고 오신가요? 소방차 보고? 보고 갔다가 여기 동네 거기 있는데. 네. 어떻게 연기가 폭풍 나서 그때 여기서 타고 소방차가 빨리 나오더라고. 아. 불에 따라서 튀었다니까. 빨리 와시면 되는데. 여기 타는 문제는 전염에 넘어가실 걸 제일 문제예요. 이날 산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진군과 산림청, 울진소방서는 산불전문진화대 45명과 울진군 평해읍 공무원 19명, 소방대원 20명, 울진경찰서 평해파출소 경찰관 6명 등 90여 명의 진화인력과 산림청 소속 소방헬기와 산불진화차량 3대, 소방차 7대를 현장에 급파해 초기의 산불을 진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 여기서 소방 용접을 하다가 이게 튀은 것 같아요. 여기서 된 것 같아요. 여기서 튀어가지고 저까지 아마 붙어가 불난지도 몰랐다. 내가 불 발견했어요. 저 뒤에서 도로에서 발견했어요. 이날 발생한 산불로 임야 0.08 헥타르가 소실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울진군과 울진소방서는 초기 산불이 발생한 현장 인근을 조사하며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